좀비들한테서 무사히 탈출한 김재원. 그러나 그에게 다시 전화가 온다. 그 사람의 정체는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원 안졸리냐 졸리어.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몰래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를 훔쳐갔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으로 가서 동생을 살리려고 했지만 동생을 묶어놨던 줄이 풀리고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냅둔 채 몸만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ABC 요원인 김재원과 게렌의 동생 가렌한테 백신을 구해달라 요청하게 되는데, 어쩐지 좀비 바이러스가 없다더라. 그 안졸리나 졸려가 가져갔을 줄은. 어이 가렌, 자네 형 기억하고 있지? 네, 그쵸. 자네 형은 정말 멍청하고 바보에다가 돼지에다가 하라는 거 절대 하나도 못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알고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게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 멍청한 자식이었어. 하지만 그는 정말 착했어. 아, 그래요? 저기가 병원인 것 같군. 지금 여기 근처에는 사람도 없고 좀비도 없어. 그 안졸리나 졸려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 병원에서 동생을 구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이 병원 어딘가에 그 동생, 좀비가 된 동생이 숨어있을 거야. 지금 우리한텐 아무것도 지원이 안 와. 그러니까 백신만 가져와서 무사히 탈출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일간이야, 여기 일간. 일간부터 뒤져보자. 어이 가렌, 나랑 붙어 다니려 네? 하지 않았나? 아, 알겠습니다. 역시 자네는 형을 혹시... 닮아서 정말 멍청한 자식이군. 상대가 언제 네. 나올지 모르니까 받아보자. 일단 1관, 1층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 2층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상대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비 한 마리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 야, 숨어. 목소리 내지 마. 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기도 아무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군. 일단은 3층으로 가보자. 3층으로. 오케이. 조심해. 저희는 이제 2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들어 여기 들어. 저기 가만히 있어. 들어. 어, 발소리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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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레나 죽었니? 가레나! 가레나! 이제 나밖에 없어. 더 이상 남은 건 나밖에 없다고. 게레니도 죽었고 가레니도 죽었어. 그는 정말, 아니 그들은, 그 형제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 형제의 의지를 이어서 내가 꼭 배신을 가지고 가야 돼.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벌레 자식들. 저기 있다! 바이러스 백신! 백신을 찾았어! 백신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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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백신! 백신 챙기고! 가자! 도망가자! 백신! 백신! 도망가! 도망가야 돼!
여보세요? 아, 예. 뭐, 잘 지내고 있죠? 에이,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연락 먼저 드릴게요. 네네. 하, 그 일이 벌써 2년이 지났군. 재원 선배! 어, 뭐야, 김우배.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차 안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아이고, 김우배, 뛰지 마. 그러다 다쳐. 어, 김우배! 김우배! 조심해! 김우배! 나는 그날 사랑하는 그녀를 잃었다.